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 구강사 정원태입니다. 자,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스마트탭 제가 직접 써봤거든요. 어떤 기능이 있는지 공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저도 학습 전용 스마트탭은 처음 써봤는데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이 이 스마트탭을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. 이쪽에 보면 이제 인강 듣는 곳, 인테그랄, 큐브,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인터넷 들어가면 얘는 딱 세 가지, 메가스터디 갈래, 러셀 갈래, 아니면 메가스터디 학원 갈래,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아예 주소창을 쓸 수 없게 돼 있어요. 그냥 메가스터디 한번 갑시다. 가보면 이제 메가스터디 사이트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뭐 캐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질문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이한 게 주소창에 입력을 할 수 없어요. 입력이 아예 불가능하고 처음 화면 가면 또 이 상태.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. 그게 이 스마트탭의 쌤이 써본 이 최대 장점인데 또 그리고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거든요. 자, 이 집중도 리포트라고 있는데 집중도 리포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나서 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의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. 정확도 보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자, 볼게요. 점이 보이죠? 노란색 점을 보고 있으면 노란색 점이 움직여. 저게 바로 이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저의 눈을 체크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눈이 이 화면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. 아, 진짜 되나? 쌤이 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자, 이별 이후 F가 나왔어요. 이 화면은 이제 영상을 켜놓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딴짓을 해봤거든요. 그걸 정확히 잡아내서 F를 주더라고요. 강의 집중 안 했다고. 그리고 이 그래프로 보면 네가 어디서 강의를 안 들었는지 알 수 있게끔 여기 체크가 돼 있죠. 이 부분에서 이제 집중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. 그 얘기는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를 집중하면 너무나 땡큐한데 중간에 좀 졸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찾아주는 게 상당히 좀 재밌고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 같아요. 그리고 집중해서 봤을 때는 리포트. 아, S가 나오죠. 그죠? 공부를 좀 잘했다고 이제 S가 줬는데 SS 뭐 더 집중을 잘하면 주나 봐요.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 자기와의 싸움은 상당히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.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능으로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홈으로 가면 아, 없어.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그게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만든 스마트탭을 알아봤는데요. 정말 공부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당히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밖으로 좀 빠져나갈까 막 이제 열심히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. 물어보니까 이걸 해제해서 다른 기능을 다 쓰려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서 이거를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끝나고 공장 초기화해서 이 탭으로 이제 웹툰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파이팅!